여행윤이에요. 여러분,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? 텀블러 자주 사용은 하는데 구석구석은 안 씻게 되고 뜨거운 물로 한번 헹궈내는 일 다들 있죠? 나만 그런 거 아니죠? 근데 그거 아세요? 상온 3시간 만에 무려 3만 마리의 세균이 번식하고 세척은 한다 한들 건조가 제대로 안 되면 더욱 세균 번식은 쉬워진다는 거예요. 이제 살균은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. 그래서 가져왔습니다. UV 살균 99.9%로 살균력과 안전성까지 인정받은 제품이에요. 아까 건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건 남은 물기도 빠르게 증발시켜서 세균 증식을 방지할 수 있어요. 보시면 바람구멍과 LED로 살균 건조하는 방식인데 UVA 다파장을 사용해 노출 시 인체에 막 유해한 게 절대 아니고 햇빛과 가까운 자외선이에요.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또한 광촉매 필터와 UV 자외선 LED로 먼지 유입도 막고 제품의 내부, 바깥쪽, 그리고 주변까지 싹 살균이 가능하기까지 하니 훌륭하네요. 텀블러는 크기 상관없이 모두 사용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. 텀블러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쓰는 칫솔이나 핸드폰 역시 살균이 가능해요. 플라스틱, 철, 도자기, 고무 등 소재가 상관이 없어요. 파워코드나 USB로 작동할 수 있어 장소 제약 없이 사용 가능해요. 헹구고 뒤집어 버튼 톡. 한 번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 두 번 누르면 1시간 살균과 건조 후 자동 종료돼. 이번 시즌3는 특히 새로 출시된 제품이라 아까 말씀드린 먼지 유입을 막고 주변 공기와 제품을 살균해줄 광촉매 필터가 추가되었고 또한 기존 제품의 전원, 살균 건조 모드, 건조 모드 총 3개의 버튼에서 전원 버튼 하나로 변경되었다는 점. 업그레이드된 텀블러 살균 건조기 시즌3로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쾌적하게 만들어줄게요.